할렐루야. 자, 이사야서 신 3장 8절 들어가자. 지금 우선 이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행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이사야 4장 들어가려고 지금 이 말씀을 켜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에 이 말씀 잘 들으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신지 여러분의 행실에 대해서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서 표현한 표현을 자세히 보시면 언어, 행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거슬리는 행동, 이것이 다 죄요, 악이요, 그릇된 행실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행실을 해놓고 그것이 죄인 줄 몰랐던 것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했다고 표현합니다. 왜 멸망되었는지를 주님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에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건 진리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믿는 것뿐이지 행실로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라고 지금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멸망하였고 주와 연합될 주의 생명이 있어야 될 유다가 엎드려 졌음은 그들의 언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다 죄인지 아닌지는 주님이 다 아셔. 여러분 입에서 진리를 말한다면 다 그것은 죄입니다. 사람은 원래 그 입에 진리 외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진리만 말하고 살 수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모든 세계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그가 없이 지음받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바로 그분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을 해도 진리고 행동해도 진리고 눈으로 보아도 진리고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하는 삶을 얘기해도 진리고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도 여러분의 학문도 다 진리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됨을 알게 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입에서 말할 때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죄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행실, 그들의 행위가 여호와를 거슬리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그릇된 행동을 판단해주고 그러한 그릇된 행실을 지적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책망하며 깨닫게 하는데 아버지의 말씀에 촉범하는 자가 되었어요. 영광의 눈은 날마다 여러분한테 예수를 증거하고 있고 예수를 증거함으로 예수로 인하여 살지 않는 여러분의 모든 행실은 그릇된 행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라고 그렇게 영광의 눈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여러분들은 촉범을 행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주님 눈에 거슬리게 그 말씀에 거슬리게 그 눈이 더욱더 그 영혼을 향해서 진노할 수 있게 만드는 행실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분의 행함의 눈이고 판단의 눈이고 그분의 홀랭하심의 영원한 진리의 눈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가르침과 하나님 말씀은 바로 그 가르침의 행실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 모든 것에 눈이 되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그대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이 말씀 그대로 행치 않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여호와의 눈이죠. 아멘.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렸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슬려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지금 증가하고 있고 그 죄를 발표하고 있느니라. 주님이 가인한테도 말하잖아. 네가 행한 행실, 네가 나를 위해 예배드린 모습, 믿음 보인 모습, 네가 희생한 모습 난 너한테 받지 않겠노라.
아벨이 가져온 어린 양으로 예배드린 그 예배를 받아도 내가 네 예배는 안 받는다 했을 때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뇨? 네 죄를 다스릴지니라. 왜 가인이 안색이 변했을까? 왜 자신의 일을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거든? 자신의 희생을 값어치게 안 보고거든? 자신이 남들로 주를 위해서 믿고 희생하며 남들로 고생하며 섬기며 남들로 예배드리며 남들로 희생을 치르며 땀 흘리며 또 봉사하며 헌신했는데 주님이 그걸 안 받으신대. 자신이 행한 행실에 대해서 받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안색이 변하지. 왜 기분 나쁘다 이거야. 내 행위를 무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행위를 무시하고 나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행위를 무시하다면 네가 내 행위를 무시하고 있으면 알라. 야하셔, 야하셔. 가인은 자신이 주님께 성심성의껏 준비한 예물을 가져왔고 그는 주를 위해서 희생하며 현실하며 봉사하며 덕목을 세우며 남들로 의로운 길을 걸은 자의 모습이. 왜? 농사를 지었으니까 농산물을 가지고 주님께 가져올 수 있죠. 그게 바로 자신이 농사진 농사거든요. 여러분의 모습 자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농사 짓고 있잖아. 그럼 남은 농사가 잘 졌는데 어떤 사람 농사 안 져갖고 쪼들고 살잖아. 농사를 져도 안 되고 아무리 농사를 잘 주면서 기다려도 또 그것을 얻지 못하고 그게 인생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가인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잖아. 농사를 얼마나 잘 줬는지. 그게 바로 농사진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안색이 변하잖아요. 왜 안색이 변한 것은 왜 내 행위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행한 행위를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가져온 이 모든 모습을 왜 거절하십니까? 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안색이 변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행위는 온전치 못하고 네 행위는 겸손치 못하고 네 행위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내가 거룩한 즉 너도 거룩하라. 그러므로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고 있으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것은 멸망당할 영혼의 모습이래. 너는 지금 소돔과 같이 멸망당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느니라.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지언정 그들이 재앙을 자처하고 있도다. 여러분들은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앉아있지만 그 안색이 증가하고 있고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난 이런 상태에 하고 죄를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보고 판단합니다. 주님께 돌이키지 않고 끊임없이 언어와 여러분의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거슬리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재앙이 임할 거라는 거. 여기서 다음처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란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이들은 언어와 행실을 고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눈에 거슬린 행동을 하면서도 그 말씀에 어긋난 짓을 하는데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 죄악을 발표하고 있고 소돔과 고모로처럼 멸망당할 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래요. 그 영혼은 멸망을 당할 영혼의 모습이랍니다. 그런데 의인은 그 진리를 거스르지 않고 그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의인이에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를 뿌린 대로 거두어 그 열매를 먹을 것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그들의 행실로 인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니라. 맞아요. 맞아요. 시작하자. 그리고 26절. 이러한 그릇된 행실을 행한 자의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거래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성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보는 것이 성문이에요. 그리고 진리에 따라야 될 시온은 황마여 땅에 앉아있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자가 되어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황마다는 건 진리에 따라 살자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 영혼은 진리에 따라 살고 싶어도 진리에 따라 행하게 할 어떠한 열매도 자신 몸에 남아있지 않아요.
이 구절이 참으로 안타깝고 서글픈 구절이에요. 시온이 황무가 돼요. 그러므로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아있는 거예요. 하늘에 오를 준비, 일어설 준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육체 가운데 남아있는 영혼의 존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케 할 열매도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 주 예수의 뒤를 따라 따라간 자를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가게 할 열매가 없어. 몸에 그러한 기운이, 능력이 하나 남아있지 않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여전히 자기 육체 가운데 앉아있는 영혼을 표현하는 게 바로 시온의 황마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행하든, 무엇을 느끼든, 무엇을 맛보든, 여러분들의 성문은 스스로가 자신을 책망하며, 책하며, 자학하며, 스스로가 슬퍼하며, 곡하는 자가 되니까. 지금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자기 언어와 자기 행실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회개치 않고, 그 언어대로, 자기 보는 대로, 자기 행실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자신의 정욕대로 살고 싶어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 정욕도 산다는 것은 제 가운데 산다는 것이고, 제 가운데 산다는 것은 반드시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야 될 죄악입니다. 주님이 그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죄를 막아주는 거야. 죄 짓지 마라. 더 넘어가면 넌 이제 못 돌아온다. 더 넘어가면 이제 아예 죽는다. 나중에 후회해도 회개해도 소용없다. 막아주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억압한다, 압제한다, 숨막히게 한다고 표현합니다. 아니 사람이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숨막혀서 어디 살 수 있겠어요? 하고 자신이 죄악의 편을 들고 죄를 져야 되는데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억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돌이키면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죄로부터 구원코자,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자, 죄를 져서 지옥에 데리고 가려고 그래. 그걸 막아주는 거잖아. 그리고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면 이제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혼을 사모하며 영혼을 통해서 행복해하는 거라고. 아멘. 죄악을 기뻐했듯이 영원함을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야. 아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죽게 할 죄악을 맛보고도 네가 그렇게 기분 좋아서 이 모든 걸 거절하면서 그 죄악을 사랑하고 그 죄를 짓기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나의 영원함을 네가 맛본다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은 살면서 세상에서 맛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맛을 잊지 못하고 그 맛을 즐기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맛에 매여서 있던 자들이 나중엔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맛을 보고 그 맛을 누리고자 자신의 영혼을 황폐케 하고 자신의 영혼을 더럽힌 것에 대해서 뒤늦게 나이 먹어서나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 후회하고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 맛을 본 결과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맛을 본 결과를 맞았듯이 그 맛을 보고 기뻐했듯이 영원한 것은 어떤 맛이 날까요?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 아마 그렇게 미치게 될 겁니다. 그러한 죄악들을 여러분이 미치듯이 사랑했듯이 이제 주 예수를 미치듯이 사랑하는 자를 부리라. 이제는 죄를 지라고 죄악이 진리 가운데 가지 말라고 억압을 합니다. 이제는 반대가 되는 거야. 이제 예수의 미친 자가 진리를 따라 세상에 살고 싶은데 이제는 마귀가 없지 않아? 마귀가 그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도록 그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세상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게 막네? 그 진리를 막고 억압을 하네? 그래도 나가는 거야. 이제 그렇게 예수의 미친 자.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이 은혜 속에서 이 땅에 걸을 자가 나올 거라는 거. 이들이 바로 그분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맛을 본 자는 이 세상 모든 걸 버립니다. 죄악을 맛본 자가 자신의 모든 것이 되시는 자신의 주이신 자신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버린 것처럼
생명을 맛본 자, 예수님의 은혜를 맛본 자는 이 모든 것을,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주 예수를 따르느니라. 영광!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에 미친 자, 예수를 사랑하는 자를 보세요. 진리 따라 행하지 못하도록,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예수를 신하지 못하도록 박해와 핍박과 끔찍한 고문과 고통으로 협박을 하며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도록, 예수를 주라 신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해옵니다. 거기다 마지막에는 진리를 신하지 못하도록 죽음으로써 압제를 가합니다. 그런데 그 압제 속에서도 그들은 진리를 따라 행해요. 지금도 살라, 구원받으라, 이 은혜 속에 있으라, 너를 살려고 한다. 그러므로 하지 마라 그래도 목숨 버려가면서 자기 인생이 망가지면서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짓 하려고 하잖아. 같은 상황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목숨을 죽이는 그 억압과 압제 속에서도 그 님을 찾아 떠납니다. 영광! 감사합니다. 이제 이 현실이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의 선조들, 순교당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목숨을 잃을지라도 주 예수를 사랑하고 주를 믿고, 주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잃게 될 걸 알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죄를 짓는 것처럼 이제는 그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듯이 죄를 져요. 그전에는 양심의 찔림이 있었어. 이제 뉘친도 없이 이제는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압제할 행위요, 자신을 불편하게 하고 숨막히게 할 그러한 행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역하고 완악하고 강팍하고 죽어 마땅한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하는지 알아요? 그게 바로 죽은 모습이야. 거기에 지금 주님이 살리고자 심폐소생에 들어가. 영광!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제 이러한 행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반전이라는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릇된 행실을 지금 밝히 보여서 여러분들의 그릇됨을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미친 자들이 바로 그 맛을 본 자들입니다. 마귀가 어떤 억압을 하고 압제를 해도, 압박을 가해도 그들은 예수를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을지언정 죄를 짓겠다 하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주님의 표는 무슨 표인지 아십니까? 네가 그 마귀를 사랑하시, 그 죄악을 사랑하시,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합당치 않노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포기하면서까지 그것을, 그 죄악을 사랑한 것처럼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할 때 이상 모든 것을 포기할 자가 돼야 돼. 나는 이 창조의 모든 것에 모두 계시는 태초니라. 근데 네가 그 죄악을 위해서, 네 하고 싶은 그 일을 위해서 네가 나를 버리며 행한 네 행실을 잠깐 보아라. 이제 네가 내게로 왔을 때 네가 그것을 사랑하듯이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합당치 않은 나를 맞이한 것이라. 너의 전부인 나를 버리고 그것을 사랑한 것처럼 너 또한 이 세상에서 이 모든 걸 버리고 나를 사랑하여 마땅하리라. 이것이 2000년 전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두 길에 놓여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냐, 주를 사랑하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가족을 사랑하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네가 세상을 사랑하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네가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을 사랑하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을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넌 내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이 지은 곳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권세 갖고 하나님께 받은 선물로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모든 자가 자신들의 사랑할 존재가 되고 주가 된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배신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은 다시 그 자리를 자신이 찾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 4장 들어가자. 3장은 그 죄악에 대해서 표현했어요. 4장은 표현합니다. 그 날에 일곱 여자가, 여기서 일곱 여자는 바로 주 예수와 연합다고자 하는 신부를 뜻합니다. 그것이 여자 일곱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연합되고자 하는 신부를 뜻하는 겁니다. 일곱 여자가 한 남자만 붙잡는 날이에요. 예수! 여기서 일곱 여자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이러한 신부의 모습을 갖춰야 될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한 남자를 붙들 여러분이 주 예수와 연합되고자 주 예수와 혼이라고자 주 예수를 떠나 살지 않고자 하는 영혼의 모습을 신부의 모습이라고 그 신부의 모습을 일곱 여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는 날이에요. 예수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 감사합니다.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이게 그날이에요. 바로 이 한 남자를 붙든 날을 맞이한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인잔치예요.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하나님의 신부가 한 남자를 붙잡고 주 예수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을 것이니라. 우리의 떡, 우리의 생명을. 예수는 우리의 떡이에요. 우리의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위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예수의 살과 피고 앞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입니다. 그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칭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먹을 생명의 떡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라. 예수는 우리의 옷이라. 영광! 아멘! 감사합니다!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그 당신의 이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잖아.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우리의 삶 속에 다시는 수치를 받지 않는 자가 되도록 그 수치를 명쾌하여 주십시오. 그때가 되면 그날에 그들이 이렇게 대기해달라고 우리로 아버지 이름으로 영원한 아버지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되게 하셔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는 그러한 수치를 당치 않게 그 수치를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놓고 영원히 살지 못해 영원히 살지 못하는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야. 안 그래요? 원래 사람은 영원한 존재야. 왜? 영원함으로 시작된 영원한 존재로 창조되었으니까. 그런데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것은 수치라고. 그 진리를 깨달은 그 영혼이 자기가 죄악 중에 태어났지만 죄중에 죽게 생겼거든. 자신을 그 죄로부터 구원할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거야. 우리의 구원자의 이름을 갖고 있으나 종교 이름을 갖고 있었던 거야. 자신을 구원할 이름인데 여전히 자신이 죄 가운데 살면서도 자기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걸 알지를 못해. 구원자의 이름을 믿으면서도 그 구원의 이름을 부르질 않고 그냥 여전히 죄 가운데 죽고 그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자가 된 거야. 나중에 이것을 깨달은 거야. 이 수치스러움을. 그래서 그날에 그때가 되면 우리가 이제서라도 예수는 우리의 생명떡이고 예수는 우리의 옷이었어 하고 우리의 떡과 우리의 생명의 옷을 먹으며 입으며
우리로 그분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되도록 되게 하사 우리로 순치만 깨달라고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래. 그때가 되면 영혼들이 그렇게 자신이 구할 거래.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케 하라 하리라. 그날에 너희가 이 은혜를 구하고 이 은혜를 원하고 이 은혜를 사모할 거래. 너희가 이것을 구하잖아. 어떤 일이 벌어져? 이걸 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네 자체가 응답이야. 감사합니다. 아멘. 이 은혜 받은 자가 세상에 나가 외칠 겁니다. 우리가 구한, 우리가 바란 그 은혜에 대해서 선포할 겁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셨느니라고. 그리고 선포하면서 말할 겁니다. 내가 응답받느니라. 내가 이를 증거리라.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받으자, 받으자! 그들이 바로 그 은혜를 증거할 자예요. 그 은혜를 증거할 증거자의 본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증거했어요.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지라. 내가 이를 증거리라. 이 4장 1절 내용만 갖고도 2000년 예수님이 증거한 것이 뭔지를 깨달을 거예요. 주님은 바로 너희가 믿고 있는 이만적으로 역사하신 아버지의 응답이 바로 나다. 이것은 100% 우리한테 이루어질 응답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4장 1절은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이걸 구하는 자가 나온대요.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가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쾌하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은 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줍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원할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 땅에 싹이 되어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여호와의 싹은 예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져 싹이나 열매를 맺고 하늘에 오른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2절은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이 땅에 날 거래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원할 것이라. 그 땅에 소자는 모든 믿는 자의 피난처를 위하여 영원하고 아름다울 것이라. 아멘. 예수 나오죠. 아멘. 그 땅의 소산은 모든 믿는 자의 피난처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곳이래요. 그 땅의 소산이 뭔데요? 내 산산 내가 아니 예수라. 아멘. 내 안에 계신 이 주님은 바로 모든 믿는 자의 피난처니라. 이제 이 예수를 영어롭게 할 자들. 감사합니다. 아멘.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어로울 것이라.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하여 영어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이 진리 따라 살고자 하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그 진리 따라 살고자 생존한 자. 지금 이 3절은
그 영원한 곳에 머물고 있는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생존한 자라고 표현한 것은 거기에 머물면서도 생존치 못할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에 남아있는 자, 이 진리에 따라 살고자 남아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문단 성전으로서 머물러 있는 자, 진리에 따라 살고자, 거기서 생존한 자의 표현이에요. 그 은혜 속에서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죽 농면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치워드리라. 이 3절이 바로 그곳에 있으면서도 농면되지 못하는 자, 생존치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생존한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생존된 자, 그 은혜를 따라 살게 된 영혼.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영혼은 하늘나라에 기록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농면된 자, 이 은혜로 깨끗함 받고 이 은혜로 세워서 이 은혜로 사는 자보다 이 세상에 거룩한 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그들의 빛은 하나님의 빛이고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들의 멸류관은 그분의 멸류관이고 너의 생명은 그분의 생명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많은 걸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4장 1절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쾌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원할 것이요 그 땅의 수산은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하여 영원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민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한 영과 소멸한 영으로서 이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 정결케 하실 때가 됩니다. 아멘. 한 남자를 붙들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요 그분이 나의 구주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야. 그분은 그냥 우리의 생명의 떡이야.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고 이 세상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 영원히 살게 할 우리의 옷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먹으며 그 옷을 입고자 하는 자리에 이 심판한 영과 소멸의 영과 여러분들을 깨끗이 할 그 은혜가 거기 있대요. 그러므로 이 모습에서 깨끗이 하려고 지금 이 모습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아니야 이 모습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하는 건 뭐야 시온의 이 더러움을 씻으려 주려고 네가 지금 말 봐라. 말에 피 흘림이 있고 네 말에 가시가 있고 네 말에 그릇됨이 있고 네 말에 위험이 있고 네 마음에 다툼이 있어. 그래서 피 흘리는 거야. 이것을 청결찰다 되는 이라. 영광. 자, 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하늘과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의 천막을 덮으시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이라 은혜로서 행하는 그 거하는 그 장소에서 주님은 온 시온산 모든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주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모든 지폐 위에 낮으면 구름과 연기로 밤이면 화염과 빛으로 영광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낮에는 더위를 피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 생의 모든 것은 주님이 말려버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마르게 하고 시들게 하나 여러분들은 그 더위를 피하는 그 은혜 속에 있는 자가 될 거래요. 그리고 재앙으로 온 세계를 칠 때 너희는 그 폭우를 피하는 숨은 곳이 되리라.
감사합니다. 예수 나오죠. 받으세요. 받으세요. 그러니까 사자관은 혼인 잔치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떡이에요. 즉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의 땅에서 죽음을 죽이고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간 그 거룩한 그분은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할 옷, 영광 이르게 할 옷, 우리의 죽음을 죽게 할 옷,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할 우리의 옷이야.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이니라.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또 한 번 얘기했지만 모든 집회 위라는 것은 진리를 증가하기 위해서 온 세계에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모든 집회 위에 나의 모든 영광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로서 밤이면 화염과 빛으로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어 역사할 거래. 5절에 6절의 역사가 일어나면 1, 2, 3, 4절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1, 2, 3절의 역사가 없는 곳에서 5절, 6절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1, 2, 3절의 역사가 있는 그곳 예수의 사갈피를 먹는 혼인 잔치집입니다. 거기서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거기는 심판한 영이 있고 소멸한 영이 있어요. 그 심판과 소멸의 영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씻어주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행실을 청결케 할 말씀입니다. 이 역사가 일어난 1, 2, 3절의 역사를 통해서 5절 낮에는 구름과 연기로서 밤에는 화염과 빛으로서 내가 그들을 역사하고 나의 천막으로 그들을 위해 덮을 것입니다. 화염이야 화염을 쳐다. 이게 바로 이 역사입니다. 지금도 표현하겠지만 날마다 여러분 귀로 듣는 이분은 그냥 여러분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귀로 듣는 이분은 여러분이 영원히 입고 살아야 될 옷이야. 예수는 즉 나의 생명이요 나의 영원한 옷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서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꽉 잡아주사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루살렘의 생존한 자가 되게 하옵시고 농민된 자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사 하나님의 은혜로서 거룩하다 칭함받는 이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